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이름은 요맘때. 맛있겠죠? 이게 맛있더라고요. 이게 약간 요플레 맛 나가지고. 요플레 맛 나고 맛있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요즘 이런 거죠? 와. 근데 군대 얘기는 자제를 못하겠나? 여자분들 싫어하니까. 군대 얘기 한번 나오면 끝이 없잖아요. 금지야, 금지.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시청자분들은 이래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군대에서 축하 얘기할까요? 어쨌든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, 진짜. 콘 중에서 돼지바 콘은 이상하게 그거 먹으면 좀 목이 말라서 좀 별로고. 먹을 때는 맛있는데 다 먹으면 목이 마르더라고요. 돼지 코는. 뭐 저는 구구콘, 월드콘 요거 세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먹방을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다 먹긴 하는데 굳이 이제 고르자면은. 아니 요거는 별로 뭐안 마르던데요? 이상하게 돼지만 하면 목이 마르더라고. 네, 방송은 9시 좀 넘어서 방송 켜가지고 그때 이제 메뉴 정하고 정말 배달을 하고 배달 오면 이제 그때 먹방 하죠. 그러고 먹방 끝나면 좀 음악 들었다가 한 12시 전후로 해서 배틀그라운드 좀 하다가 그러다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. 유튜브에 김톰슨 검색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. 먹방 끝나고 뭐 할지 컨텐츠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뭐 할지. 마땅한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. 먹방 끝나고. 예전에는, 그 예전에, 한참 예전에, 이제 남캠 한참 할 때는, 먹방 끝나면 전화개그, 전화개그. 근데 요즘은 또 전화개그 안 하잖아, 사람들. 그때는 이제, 트렌드가 전화개그여가지고, 애들 그냥, 미치도록 전화개그 그냥 막. 요즘은 이제 전화기가 잘 안하니까 안하니까 그래서 한 9월에는 요리 방송을 할까? 요리 끝나고 먹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가면은 중간에 텀 없이 딱될 거기도 하고. 팬미팅 안 하려고요.
그러니까 완전히 방송이 완전 커져서 이제 그 진짜 친목질을 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서 팬미팅 하면 물을까? 아마 안 하려고. 근데 뭐, 여자 시청자분들은 뭐 사진 인증하시면 뭐 단둘이 팬미팅 가나 봅니다. 단둘이 팬미팅. 남자친구 없는 분에 한해서. 남자친구 있으면 안 돼. 남자친구 없는 분에 한해서 단둘이 팬미팅 가능합니다.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남편과 같이 올 때, 그때 가능하고. 그런 식으로. 나는 남자가 엮이면은 골치 아파요, 진짜. 그걸 막 싸우게 되니까. 나까지 엮여서 싸우게 되니까 그런 게 싫어서. 오늘 왜 이렇게 살이 걸리지? 올스타님 사진 좀 보내주세요. 단둘이 팬미팅. 콜. 아니면은, 뭐야. 먹방 게스트도 되니까. 요즘, 여기도 안 살아서 그렇지. 먹방 게스트도 구하고 있습니다. 게스트 올 때는 그냥 ASMR 말고 그냥 평범한 먹방하고. 지금은 좀 장마철이라 제가 이제 집에만 있는데 야외 방송도 좀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야외 방송하면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자, 녹화 여기까지. 아이스크림 먹방.